이 도둑 잼민이들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아유, 잡으면 뭐해 또. 촉법소년이라서 손방망이 처벌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아우, 이거 좀 미세먼지 너무 심해. 오빠, 오빠, 옆에 무인문방구 생긴 거 알아? 무인문방구? 응, 전에 나 혼자 가서 크래퍼 샀었거든. 그리고 재밌는 것도 엄청 많이 팔아. 요호, 나 갈래. 나도 구경할래. 나도 가볼래. 가자. 왜? 구글 기프트 카드. 와. 어때? 어때? 정말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게 아주 잔뜩 있잖아. 아, 이게 문방구지, 문방구야. 그치? 요즘에 새로 생겼는데 완전 취향 저격이라니까. 예, 이건 요즘 내가 갖고 싶었던 당근 칼이잖아. 헤이야. 아, 근데 돈 없어서 사질 못하네.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볼까? 아유, 엄마가 당근 칼이 사주시겠어? 위험해 보인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아, 근데 무인문방구는 하나쯤 훔쳐가도 모르겠다, 그치? 왜? 아니, 알바생도 없고 사장님도 없잖아. 오빠, 봐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CCTV가 무려 5대나 있는 곳이라고. 잡혀서 경찰서 가서 초콩초콩 할걸? 오빠 구경 다 했으면 가자. 근데 오늘 엄마 아빠 어디 가신 건데? 아, 할머니네 갔지. 뭐 어딜 가. 어? 어? 오빠! 어? 그 손에 든 거 뭐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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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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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 근데 그런 거 있잖아. TV 보려고 리모컨 안 보여서 막 잡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내 손에 들려있는 거 막 그런 거였어. 난 그래서 당연히 내 손에 들려있는지 몰랐지. 어쩔 수 없지. 다시 가서 돌려놓으면 돼. 아직 사장님도 못 보셨을 거야. 아, 그래. 거긴 무인문방구니까 그치.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사장님. 야,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빨리 너무 미세해가요. 이 정도면 완벽 범피 아닐까?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누군지 모를 거야. 그런가? 그냥 모르는 척하면 모르지 않을까? 라고 말할 줄 알았어. 마스크 써도 누가 봐도 오빠처럼 생겼어.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차릴 거야.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몰라. 아이, 나갈 땐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래? 정의감? 훔친 칼로 놀기! 여보! 이따가 봐. 네, 여보. 나 여기 앞에 영기 엄마 좀 보고 바로 갈게. 나 회사 갔다가 바로 집에 갈게. 응? 어! 야! 고양이 캣이야! 잠깐 일로 와봐!
너네 솔직하게 말해. 오늘 무슨 일 있었지? 아무런 없었네요. 어 그래. 저거 당근 칼 어디서 났어? 엄마는 사준 적 없는데. 저번에 먹다가 당근인데요.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니? 니네 요한 문방구에서 물건 훔쳤어? 거기에 사진이 떡하니 붙어가지고 엄마 동네 창피해서 어? 어? 어떡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 너네 안 되겠다. 물건을 훔쳐? 너네 오랜만에 엄마의 사랑에 매 좀 맞자. 아! 어? 이게 떡국을 피우는 제대로 했네? 오빠 어디가지고 동생이랑 나쁜 짓이나 하고 말이야. 어? 커서 뭐 하려고 그러니? 어? 실수했어요. 소도둑이 발을 내는 게 나는 말도 모르세요. 실수? 도둑질에 실수가 어딨어?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몰라? 그리고 이 말이 왜 네가 나와? 네가 지금 딱 바늘도둑이야. 엄마 잘못했어요. 고마리. 이번엔 울어도 절대 안 봐줘.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엄마가 절대 용서 못해. 손대 빨리. 너네 지금 당장 문방구에 가서 물건도 돌려드리고 사장님한테 당장 사과드리고 와. 알겠어? 알겠어. 네, 알겠어. 나가야지. 알겠어. 너도 알겠어. 알겠어. 가자.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러게. 일단 물건을 돌려놔야겠어. 너네 그래. 또 물건 훔치러 왔어? 내가 마스크 쓰고 훔치면 모를 줄 알았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물건 돌려놓으려고 왔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믿어? 너네들 부모님 연락처 빨리 말해.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지 그냥. 아주 그냥.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실수로 물건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니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 잠깐만. 넌 나의 천사? 뭐요? 나의 천사? 갑자기 사장님이 노망이 나셨나 본데? 아, 맞지? 나의 엔젤! 나의 천사! 아니, 예전에 한 달 전에 말이요. 크레파스 사야지. 크레파스가 5,000원. 응? 뭐야? 왜 키오스크에 500원이라고 나오지? 이건 5,000원인데? 안 되겠다. 수량을 10개로 늘려서 5,000원으로 만들어서 사고 가야지. 됐다. 5,000원이니까 결제하고 나가야지. 그래, 맞구나. 내가 실수로 크레파스를 500원으로 설정해둬서 다른 사람들은 다 500원에 사갔는데 나의 천사만 수량 10개로 설정해서 사간 양심 천사! 너 맞지? 맞아요. 내가 널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무인 문방구에서 물건만 훔쳐가는 꼬맹이들만 있어서 아주 속상했는데 그때 그 CCTV를 보고 얼마나 힐링됐는지 몰라. 아유 정말 그땐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아휴 정말 실수로 가져간 거로구나. 요즘 사장님이 물건을 너무 도난당해서 드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천사 같은 너도 오해하고 아휴 의심하게도 내가 안심하구먼.
아니에요. 저희가 실수한 건데. 사장님 힘내세요. 그래 그래. 아무래도 무인 점포를 하는 게 아니었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영카게인데 열고 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 사장님 힘내세요. 어쨌든 미안하다 의심해서. 이만 가보거라. 네, 어쨌든 저희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가자. 오빠 그건 두고 와야지. 어? 여기 무인 문방구 사라졌네. 그 후 무인 문방구는 씁쓸하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민둥맨드님, 별주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워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기성님, 구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